예전에는 사실 20만 원대면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좀 저렴한 스마트폰의 디자인 차이가 좀 크게 났잖아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21S 세 가지 색상을 모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화이트 컬러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이 레드 컬러도 확인해보고요. 이 블랙 컬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열흘간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A21S 세 가지 색상 중 어떤 색상이 제일 이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 컬러가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깨끗한 매력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플라스틱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반짝거리는 느낌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빛에 따라서 무지갯빛이 나는 그런 효과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깔끔하고 화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 컬러. 최근에 레드 컬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화사한 느낌의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에요. 20만 원대 가격에서 이런 패셔너블한 가치까지 준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 색상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톤이 낮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그런 소재의 느낌까지 잘 조화를 이뤄서 세련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 블랙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엔 좋아했는데 살짝 칙칙한 느낌도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갤럭시 A21S 블랙 컬러는 처음에 블랙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약간 블루톤의 색상이 돕니다. 남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짝거리는 느낌하고 그리고 블루톤의 느낌이라서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랙 컬러보다는 약간 화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젊은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옆면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색상 다 뒤에는 반짝거리는 유광의 느낌을 살렸고요. 테두리 라인은 무광의 컬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각 색상과 일치하는 무광의 컬러를 적용을 해서 언뜻 보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통 바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뒤에는 반짝거리는 유광, 사이드 프레임은 은은한 무광의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감각적인 조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보는 느낌은 올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보면은 은은하게 색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화이트나 레드는 투톤의 느낌이 감각적으로 잘 어울리고요. 블랙 같은 경우는 전면과 후면이 다 일체감 있는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깔끔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 다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왔고요. 20만 원대 가격에서 이런 품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20만 원대면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좀 저렴한 스마트폰의 디자인 차이가 좀 크게 났잖아요. 갤럭시 A21S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 A21S를 제가 한 열흘간 사용해본 느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품질 굉장히 좋습니다. 6.5인치 LCD가 들어갔고,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꽉찬 디스플레이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해상도는 1605, 720 HD 플러스 해상도잖아요. 조금 도트가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점 없습니다. 깔끔하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인터넷 하는데도 전혀 느리거나 사용상의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만족도가 굉장히 우수하죠. 20만 원대 가격이지만 쿼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는 거.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초광각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를 20만 원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무시 못할 기능이죠. 그리고 신도 200만 화소 그리고 접사 200만 화소 프리미엄 스마트폰 카메라의 매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1,300만 원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카메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제품의 스펙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사양의 스마트폰은 분명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용으로 이용할 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이 더 오래가게 느껴집니다. 배터리 소모가 가장 큰 부분이 게임을 할 때인데, 그런 사용을 잘안 하니까 확실히 더 오래가는 배터리 사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놀랍게도 5000mAh가 들어갔어요.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에 대한 부분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인 지문 인식과 또 얼굴 인식을 지원하잖아요. 얼굴 인식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정말 최고의 경쟁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라인업이 있죠. 갤럭시 A31이 있습니다. 얘보다 더 고해상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삼성페이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걔보다 얘가 좋은 점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갤럭시 A31이 활용도 측면에서는 더 만족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분명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제품은 비싼 제품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저렴한데 또 저렴한 대로의 만족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A21S 구입 방법은 통신사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자급제폰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통신사를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실 분들에게 유리해요. 요금제와 엮어서 사용을 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고요. 스마트폰을 짧게 사용한다 하신 분들이라면 자급제폰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급제폰은 단말기 되면 다 주고 샀으니까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사를 이용해서 구입했을 때는 카드 할인 혜택을 잘 이용을 하시면 요금 부담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카드는 쓰니까요. 그 할인 혜택을 잘 이용하시면은 확실히 통신 요금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A21S는 LTE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요금제들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제들 잘 매칭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갤럭시 A21S 컬러 고민 해결되셨나요? 어떤 색상이 좋을지는 각자 취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